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서바이벌 오브 더 던이라는 스팀 게임이고요. 옛날에 한번 데모 때 제가 진행을 했던 게임인데 많이 이것저것 좀 업데이트가 됐다고 해서 가져와 봤고요. 자, 스타워즈 쫄따구처럼 생겼죠? 아직은 액세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플레이를 바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업그레이드는 예, 뭐 이런 느낌입니다.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이 있는데 완벽한 한글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한번 일단 어떤 게임인지 한번 들어가 봐야겠죠. 시운부터 해야 되네요. 이게 어? 이런 느낌이었나? 일단은 쇼핑을 가보긴 그렇고 보물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라 해야지? 최근에 하고 있는 로그 제네시아 같기도 하고. 뭐? 어? 에? 멈췄는데요? 어. 아, 오케이. 자동 에임 해놓고요. 아, 이런 류의 게임 뭐라고 하더라? 어? 드론을 생성합니다. 드론 나쁘지 않을지도. 도와줘. 오케이. 서클. 오케이, 요거 한번 하고요. 이거 3개 하라네요, 2분 동안. 그리고 지도에, 아니 그 맵을 보면은 좀 별 표시들이 있거든요. 저거 한번 드론 하나 더 추가. 데미지업 허머니 낫겠지? 그렇지. 크리트 찬스 12%요 가져갈게요. 크리트 찬스 찍어주면 나쁠 거 없다. 요 물음표는 뭘까요? 조난 신호 수신. 멀고 무법한 황무지의 사악한 비밀 컬트가 숨어 있습니다. 보스 체력이 만 크레딧 획득, 보스 체력 10% 증가. 요 정도는 뭐 나쁘지 않을지도. 아, 스페이스바 대쉬고요. 시간이 애매가리한데. 드론 2. 그렇지. 각성이 있으려나? 파이어레이트 오케이. 나 드론 위주로 갑니다. 라스트 웨이브 온대요. 어? 벌써 라스트 웨이브야 근데? 이게 어, 나머지 퀘스트는 뭘까요? 만 크레딧이 있으니까 메버릭 고삐. 아우, 드론 데미지 80이요 드론 위주로 간다. 끝날 때쯤 많이 강해지겠는데? 파이어레이트. 아, 이거였나보다. 구제. 초록색깔을 3번 못 클리어했네. 좀 아쉽고요. 이제 확실히 알았고. 제 무기는 샷건이었습니다. 알 수 없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00마리만 잡으면 되는 거고요. 적배수 10배 증가. 그래야 좀 레벨업을 많이 할 수 있겠죠. 이건 뭐지? 팀별 아이즈. 어? 경험치 더 주나요? 으악! 오 새끼가. 어휴, 깜짝 놀랐네 씨. 드론 하나 더 추가. 드론 위주 플레이 한다 했죠. 체력 최대 체력 2% 일어나는데 5000 크레딧 나쁘지 않을지도. 크레딧으로 이런 데서 구매를 할 수 있죠. 이게 영구적인 능력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용병 마크 좋은데?
크레딧은 계속 써야 되니까 공격력 오르는 건 좋은데. 자석이죠? 아 땡큐지. 탄도 나이프라. 나와. 어 나쁘잖아. 자동이에요. 난이도가 어려웠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꽤나 오래된 기억이라서 제 기억력이 확실하게 맞는지 모르겠고요. 현재 플레이하고 있는 나는 재밌다는 겁니다. 그렇지. 크리찬스 올릴 수밖에. 산도나이프가 엄청 좋은 느낌은 아니고. 아 드론 좋다. 어? 해석이 완벽하지 않다고 했죠. 그래도 뭐 게임할 정도 게임 못할 정도의 지장을 주는 건 아니라서 한번 무슨 상황인지 한번 봅시다. 뭐 미스타리안 신호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어쩌고 저쩌고. 이동속도 증가, 픽업 범위 증가, 경험치 획득 증가. 그러니까 적을 죽일 때마다 3% 확률로 크레딧 드롭 찬스가 생긴다는 거고요. 뭐가 좋을까? 돈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 쓸 데가 많을 것 같긴 하죠. 이렇게 하면 같이 반응. 박스? 이쪽으로 합니다. 확률 낮은 거 가자. 에픽 체력 24% 증가. 보자고 해보자고. 어? 뭐지? 치료해주나? 오 치료 드론이네? 어 땡큐. 이거 자석을 발견하면은 먹지 않고 나중에 마지막에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쇼핑하러 갈 겁니다. 보물이 이건 체력인 것 같고. 보스 처치가 있네요. 총을 조금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몰라요. 드론으로 갈라요. 드론이 좋습니다. 지금 보물이라는 거 치고는 딱히 보물 같지 않은데. 자석이다. 드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총보다 쎄. 현상 수배범 나오고. 기본 짝총은 뭐다? 넉백용이다. 야 빡센다. 빡세다. 라이프 7개 추가. 나쁘지 않고. 싹 하나 먹고. 저도 쿨다운 좀. 드론 하나 더 추가하고요. 데미지 100. 어우 보스인가 봐. 어머 귀여워라. 이동속도 한두 개 올리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잡아버렸고 드론 추가요. 어? 미사일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얼굴 방향으로 던지는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3초마다 1크레딧 준대. 개꿀인데?
좀 세지고 있어요. 아, 드론 세다. 여기다. 자, 자, 어서 모이세요. 내 총이 제일 꾸죠. 그죠? 사건? 자세가 좀, 쏘는 자세가 띠껍다. 몸을 절대 돌리지 않아. 자석 먹어버렸구요. 술탄을 발사한다. 일단은 얘네 좀 올려봐야 될 것 같은데, 더. 기계 정찰병력. 나쁘지 않아? 소환 메타 나쁘지 않아? 저 녀석 좀 쏠려나? 부재는 뭘까요? 초록색. 뭘 부재하죠? 아, 그냥. 무기고? 좀 세지고 있어, 나. 진짜 무기에 대한 거네. 그러니까 총알 용량 4개. 파이어레이트 3. 근데 총알 수가 낮아지고요. 총알 수가 늘어났는데 지금 범위랑 요거 쪽 같이 사도 되네. 우리 카운트 줄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샷건이니까 거리가 좀 많이 짧네. 이렇게 되면은 무기고를 더 가서 돈 주고 이것저것 사야 될 것 같은데. 부재 아니구나. 치료 로봇이었습니다. 끝났고. 아이고, 이걸 못 먹었네. 쇼핑 한번 해보고요. 딱히 뭐가 없어. 근데 쇼핑을 간다고 쳐도 적중할 때마다 적의 이동 속도를 감소시킵니다. 적 처치하고 이동 한번 해보죠. 데미지는 쏘쏘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막 깔려 죽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죽어. 크레딧을 많이 주네. 그다 3점 가야 되는데. 얘들아 나와. 두 마리. 조그만한 애들이 생겼네. 6명 마크 좋구요. 무기고다. 좋은 거 주세요. 거리 업. 리로드 드레이션 업. 리로드 타임 업. 파이어레이트가 너무 낮아지는데. 그래도 뭐, 예. 거리가 얼마나 늘어나나? 아, 조금 늘어나긴 했다. 많이는 아니지만요. 가나? 빙결. 용병 마크. 빙결을 가죠? 빙결은 아직 못 뽑은 것 같아. 아이템 4개 사래. 아. 전리품 상자 드롭률 증가. 이상한 캡슐 같이 생긴 게 전리품 상자야. 오우, 야, 레전더리는 먹어야죠. 일단 등급 높은 걸로 가고 있고요. 요게 상자야. 그렇지. 뭐가 좋으려나? 체력 15%를 한 번에 잃으면인가? 3초 안에? 그러면 데미지를 300을 준다는 것 같아요. 지역 범위를.
별론데? 이게 나이트. 자기 아이템을 어디서 해야 되는 거지? 오케이, 데미지 업. 아! 끝나 브루스. 보물로 가고요. 아, 똑같아. 근데 뭐 어딜 가든 다 이거 뭐 칸이 열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어, 크레딧을 7500을 모으라네요. 총 업그레이드 좀 탐난다. 와, 돈 많이 주네, 구제. 돈 버는 판이네. 오야. 센데? 센데? 헤헤헤헤. 살살해. 나 필승 깬 것 같고. 이동속도 한번 올려야 되지 않냐? 아, 너무 느립니다. 구제 있고요, 밑에. 자석으로 한번 땡겨보자. 그렇지. 애들 올려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자석, 그렇지. 용역 마크 좋습니다. 용병 마크 좋습니다. 중첩당 5%씩 증가하니까. 하... 좀 빡세네. 아, 미사일 별로야, 솔직히. 풀타임 했고요. 그건 뭘까? 타임이요. 오, 체력 20% 깎는 대신 아이템 좋습니다. 드론 오케이. 드로이드. 이거 소환 메타로 가는 겁니다. 야, 빡센데? 데미지 부스트. 자석 하나 없나요? 어? 이건 나쁘지 않을지도. 이건 유도 맞네. 와, 유도탄 좋지. 아까는 얼굴 나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보는 방향으로 쏴지는 미사일이었고요, 지금은 유도탄인 것 같습니다. 자석이다. 나이스 타이밍. 좋았고요. 좋아, 이번에 좀 많이 성장했고. 너무 좋고. 보스 처치요. 천마리 잡고. 알약을 좀. 어우야. 알약이 어디 있을 텐데. 맞으면 갑니다. 여기까지 하고. 체력이 안 돼서 안 되나 봐. 더 못 깎나 본데. 최대 체력은 항상 깎으면서. 최대 체력 깎고 데미지 올렸습니다. 야, 미사일 좋다.
체력이 쪼까 그런디 체력 회복이 안 돼가지고 자동 회복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 보스 아 보스 있다 했지. 아 이거 간다 잘못 맞으면. 어 보스에요? 어. 어 왜 기술 써요? 5천 크레딧마다 거, 어 데미지 증가 돈 많아 나 부자라고 아주. 어 알약 나이스 조금밖에 안 차네. 하이라이트 올려줄 수밖에. 다섯 하나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크리 찬스 5% 증가, 크리 데미지 10% 증가 아니면은 스킵 2개 증가? 이게 낫죠. 자, 어 치료 종료. 헤헤. 여기서 치료 받고. 오케이. 이 정도면 체력 많이 찾고. 저거 뭘까? 아, 더 나와. 아, 적을 더 많이 소환하는 게 경험치나 이런 거에서 뭔가 이득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잘못 선택한 걸 수도. 오, 폭격이었구나. 상점 프라이스 감소 오퍼. 어택 스피드랑 크리 찬스랑 크리 데미지 올렸습니다. 이건 무시. 애들 속도 빨라지면은 진짜 맞는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아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수정 자석 드롭률 올렸습니다. 자석이겠지? 얼마나 올라간지 모르겠고요. 이거 치확 빨리 올려가지고 얘네도 다 치명 다 뜨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무기보다. 공격력이랑 공속 괜찮지 않을까? 아 10% 할인다. 무기고 가. 그래. 카운트 굳이 낮출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쇼핑 가서 돈 좀 많이 쓰고 싶은데 이거 많이 쓸 수 이게 안 해줘. 응? 할 수? 굳이 돈 버는 거고 돈 많을수록 나쁠 거 없다. 야 장난 아닌데. 잠만. 와우. 와, fuck. 나 데미지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치료 드론 말고. 아 방금 위험했다. 어? 저 상점을 가야 되는데 이거 못 가고 있으니.
이럴 거면 상점을 어? 왜 만든 거요? 동교 좋고요. 자석이었던 것 같아. 좀 돌아다니면서 무기고 좀 가고 돈을 좀 씁시다. 아, 왜 이런 것만 나오는 거야? 개별론데. 갈 수밖에 없다. 돈 써야 퀘스트가 끝나니까. 어, 너무 좋고. 파이어에서 너무 낮은데? 어, 너무 좋고. 자석 주세요, 자석. 오, 레전다리. 크리찬스 레전다리. 좋습니다, 크리찬스. 아, 끝났다. 그렇지. 먹을 거 다 먹었고요. 보스인데요, 곧? 곧 끝나나 본데? 좋아. 부재 다섯 개. 이거 좋다. 가운데서 이거 싸우면은 두 개 다 올라가겠죠? 400마리. 위에 초록색 떴고요. 자석 나오는지 한번 잘 보고. 어떻게 버텨지긴 하는데. 뚫어야 됩니다. 아, 이동속도 한번 증가하자. 오, 확실히 차이 나는데? 오, 체감이 된다, 20%는. 둘. 1m 거리 늘리면 뭐가 있나? 그렇지. 이거 5번 해야 되는데, 없는데요, 주변에? 자석 잘 나오긴 한다. 어? 최대체로 레전다리? 아, 시간이 부족해요. 다섯 개 다 채우긴. 부재 다섯 번 채우는 게 시간이 부족하고만 기대. 이거? 아, 플러스 되는 능력치는 무조건 좋아. 야, 돈 받고 10% 늘렸습니다, 보스 체력. 나중에 보스가 안 죽을까봐 걱정이긴 한데. 이건 뭘까? 아, 적 생산하는 그런 거겠죠? 아, 뭐 주네. 비키바, 비키바. 며칠 동안 가만히 있으면 공속 증가인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돈이 쌓여간다. 돈 쓸 때 좀 제가 잘 못 쓰는 거겠죠. 아이고, 자석이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경험치 못 먹는 거 너무 아쉽다. 알 수 없으면 가서 그 다음 보스.
꽤 좋다. 딜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딜 괜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써, 돈 써. 이거 나쁘지 않던데? 이식 들어오겠지, 이제? 크레딧이? 리롤 올렸고요. 돈 2원씩 들어오는 것 같고요. 용병 마크. 크레딧 떨어질 확률 업입니다. 사실 크레딧이 많아봤자 그거밖에 없어. 그 5천씩 갖고 있으면은 안돼 안돼. 저 이동 속도 빠르게 할 수 없어요. 더 빨라졌다가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 압살 당할 수도 있어. 시스트 드롭 찬스가 훨씬 나이듯. 여기 또 떴죠? 이걸 먹어야 해. 요거 이게 훨씬 나이듯. 경험치 획득 증가? 이제서야? 얘들 파이어레이트 올려주고. 그렇지, 요거 먹으려고 왔지? 요거 먹으려고 왔지? 요거 먹으려고 왔지? 와, 아이템이 계속 중첩이 되고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이거 업그레이드해서 획득범위 이런 거 늘리고 하면 재밌겠는데? 그렇지? 그렇지? 오, 한 16개. 또 떴네. 아이템 또 떴네. 아이템 또 떴네. 그리 찬스 올려줍니다. 아이템 또 떴네. 아이템 또 떴네. 아이템 또 떴네. 아이템 또 떴고. 아, 아이템 효과가 좀 이제 쌓이고 있겠는데요? 아이템 또 떴네. 아, 자석이 없어. 자, 보스 처치입니다. 6분 버텨야 되고요. 아이템 또 떴네. 또 해야겠죠? 아이템 또 떴네. 여기 있네. 또 떴네. 야, 너무 좋은데 확률이? 아이템 확률이 생각보다 높아가지고. 근데 자석 확률은 왜? 또 떴네. 보스인데 굳이. 아, 보스가 엄청 세려나? 좀 까불고 있는 걸까나? 그리고 찬스 올려줄게요. 100% 만들어주고 싶네요. 가만히 있으면 공속이 엄청 빨라지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어, 2m 이내에 적이 사망하면은 최대 체력이 올라간다고요?
미친 능력 아님? 어, 올라간다 진짜. 미쳤는데? 아! 픽업 범위가 있었어. 야, 이게 이제 나온다고? 마지막 판에? 꼴 봤네. 와, 라이브 많이 나가긴 한다. 유도탄처럼 나가는 돼요? 라이프가? 그리고 챈스 71% 자석 있고요. 아, 픽업 범위. 그리고 차이언스 150. 바이레이트 올렸고요. 내 총이 너무 후져. 드론이랑 이런 거에 비해서 라이프랑 이런 거에 비해서 좀 후집니다. 아, 픽업 범위 좋다. 진심이다. 아, 픽업 범위 너무 좋은데요? 이걸 왜 이제 나와가지고. 어우, 에픽. 보세요? 어? 얘? 어딨죠? 아닌가? 보스 체력 빠시. 조졌다, 조졌다. 야,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야, 또, 야, 살, 방법을 좀 마련해 놓고. 어, 보스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찬스. 됐어요. 살 방법을 만들어 놓고. 됐다, 됐다. 아, 있었어. 어떻게든 할 수 있어. 뚫어, 뚫어. 그렇지. 뎀업. 뎀업. 어우, 세다. 갖고 찐보스였을까요? 어, 찐보스였나 보네. 너무 쉽게 죽은 거 아니야? 찐보스 치고는. 시험이니까. 예, 네, 뭐 어려운 과거 이러면은 작살 나겠지 뭐. 좀 강력해지긴 했어요. 컴팩트야. 팩트야, 팩트야. 와, 칼 나가는 거 봐. 미쳤다.
지금 재사용 대기 시간 때문에 지금 칼이 계속 나가는 거냐? 이건 대충 어떻게 게임 돌아가는지 알 것 같은데요? 이렇게까지 재사용 대기 시간에 다 먹을 줄 몰랐네. 뭐 상관 있나요? 상점 이제 할인 가격이? 크리스찬스 이제 100%야? 그렇다고 다 모든 무기가 다 뜨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노란색이 크리 데미지라고 치면은 아닌가? 데미지 차이가 크지 않은 걸로 봐서는 또 다 뜨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까리하다. 아 쟤 좀 재밌을라 하는데 쿨타임 100% 넘겼는데요? 무제한으로 나가는 겁니까 이거 지금? 야 이러면은 더 재밌는 걸 할 수 있겠는데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30분 정도네요 한판에. 에어로 파이트 보물 생성합니다. 였구나. 100% 넘겼잖아. 100% 넘어가는 능력치는 어떻게 해요? 생존 생존해버렸습니다. 샷건 드론을 써봤고 어? 테슬라빔? 설마 이거 무기 해금된 겁니까? 터렛 야 무기가 해금된 것 같은데 다양한 그런 것들이랑 오케이 이걸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니요 다 필요 없어요. 이거요 이거 하나 하고요 초당 1초 이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두 개 일단은 가야 될 것 같고 크레딧 수입 경험치 수입이 날려나? 아무튼 요 정도 올려놨고요 한번 죽어라. 죽으면 풀리네. 근데 이제 게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았어요. 죽어볼게요. 하드 캐릭터 한번 풀어보고 자동 말고 아 죽을라요. 저 위로밖에 못 쏘니까 밑에서 오세요. 안돼! 강력하지 마! 죽는 것도 힘들어 씨. 어 나이스. 아 풀렸죠? 머신건 인페르노 하드를 깨래요. 클리어하면 얘를 준답니다. 스타워즈 그쪽 그건 뭔가 그런 스타쉽 트루퍼즈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플레이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좀 더 재밌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용룡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